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 시리즈 설교 세 번째 시간으로 겸손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더 말을 많이 할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여자분들이 더 말을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런데 미국에서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남자가 여자보다 말의 총량이 미세하게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여자가 더 말이 많다고 생각할까요? 남자는 목적이 있을 때만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를 위해서,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저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기 위해서, 친교와 농담의 말조차도 어떤 목적을 위해서만 하는 겁니다. 목적이 없으면 남자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으신가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그곳에는 성취할 것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남자들은 말을 거의 안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는 그 생존을 위한 말만 하죠. 경상도 남자가 집에 들어오면 딱 세 마디 말만 한다고 합니다. 뭐죠? 아는, 밥 먹자, 그리고 짜자. 끝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대화법이죠. 반면에 여자분들은 어떨까요? 목적이 없어도 말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 아내도 그 전화로 사역을 많이 하는데요. 가만히 들어보면 신방 같기도 하고 수다 같기도 하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대화를 2시간가량 하는 것도 맞습니다. 여자분들은 그렇게 전화를 오랜 시간 대화하다가 그 전화를 끊으면서 뭐라고 하죠? 네, 뭐 늘 하시는 거니까. 네.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해요. 그러면 2시간 동안 전화로 무슨 얘기를 한 걸까요? 낮 시간에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 남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장면들이죠. 중년 또는 그 노년의 여성 두 분이 그 지하철에 나란히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너무 재미있게 하시는 겁니다. 한참을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한 분이 저 여기서 내려요 하면서 먼저 내립니다. 그런데 이 헤어질 때 하는 이 두 분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 두 분은 사실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것입니다. 이분들은 그냥 그날 지하철에서 처음 만난 사이인데 마치 30년 지기 친구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옛날 이야기, 건강 이야기, 날씨 이야기를 깔깔깔 웃으며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적이 없어도 하는 여성들의 대화법인 것이죠. 이 남자들은, 특히 이 젊은 남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뇌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런 여성의 대화법이 사람의 뇌와 정신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뇌를 쉬게 해주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상당히 해소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들의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7년 정도 더 긴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대화법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든다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대화는 그 사람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전략적이고 정치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즐거워하는 대화이기에 자기 사상과 이념으로 상대방을 정복하려는 이 남성적인 세상의 다툼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에 상당히 동의합니다. 목적과 용건이 없어도 대화할 수 있는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목적과 용건이 없어도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구죠? 네? 네. 친구입니다. 네. 친구는 목적이 없어도, 우리가 용건이 없어도 그냥 쉽게 말을,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친구한테는 용건 없어도 그냥 전화합니다. 전화해서 이렇게 말하죠. 단도직입적으로. 뭐 인사도 안 합니다. 뭐 하냐? 한번 보자. 그냥 그 사람이 목적이고 그가 좋고 그와 대화하는 것이 행복해서 만나는 겁니다. 이런 관계는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다시 살아갈 힘을 주고 경쟁과 다툼으로 상처받은 세상을 치유합니다. 그게 친구죠. 외롭고 분노하고 아픈 사람을 있는 그대로 좋아해 줄 때, 비즈니스 관계가, 경직된 종교적인 관계가, 경쟁하던 라이벌 사이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친구가 될 때 세상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이런 대화와 이런 관계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게 대화하길 원하시고 우리와 친구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또는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죄로 관계가 깨어졌을 때에도 이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교제를 다시 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대화를 교제가 아닌 여전히 의무적으로 또는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바로 우리는 이렇게 아주 다다다다다 말하곤 합니다. 먼저 주여를 한번 외치시죠. 주여! 그리고 어떻게 들어가죠?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온통 우리 기도에는 요청하는 말이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가르치셨고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무엇을 달라고 요청하면 엄마가 거기에 응답하면서 아이와 엄마가 신뢰관계를 쌓는 훈련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믿음과 사랑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이가 점점 성장하면 이제 부모님과 요구하고 받는 관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이로 발전되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고마움과 즐거움을 나누는 장성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자라가고 이것이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내용으로 더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기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기뻐하고 그 안에 담겨있는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기도, 시편 기자와 같이 말이죠. 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칭찬하는 기도들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그 대표 기도 중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하나님,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들을 보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리고 당신을 찬양합니다. 그 기도가 지금까지 제 기억에 남는 것은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을 막연한 신이나 무엇을 요구하는 종교적인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인 대상으로 대하며 기도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수단으로 여기는 대화보다 자신을 목적으로 친밀하게 여기는 이런 대화를, 이런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막연한 신을 대하듯 그렇게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너희의 친구로 이 땅에 왔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주 설교에서 나누었듯이 우리 하나님은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즐거워하고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원히 변치 않고 서로 사랑하며 친밀히 교제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히 사랑하고 교제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주제인 바로 겸손입니다. 이 겸손 때문에 하나님의 교제와 사랑은 영원합니다. 겸손은 교제와 하나됨을 이루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삼위 하나님은 서로 동등한 관계이시나 상대를 나보다 높게 여기고 자신은 낮추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고 하나됨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세 분 하나님은 자신과 서로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먼저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온 것이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는 늘 자신을 낮추고 아버지를 높이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이 성령님은요, 자신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 오셨다고 하십니다. 또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그것을 증언하기 위해 오신 보혜사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부 하나님은요, 마지막 심판 때 자신이 직접 심판하지 않고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이 세 분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고 서로를 높이며 서로에게 영광과 능력을 돌리십니다. 이 겸손이 하나님의 친밀함과 하나됨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겸손을요, 성경은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얼마 전 제 아내가 발가락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해서 한 달 넘게 발 기부스를 하고 생활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 사건 사고가 많죠. 아내가 많이 힘들어하고 불편해했는데 그러다 보니 제가 아내가 하던 일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달 동안 말이죠. 이 기간 동안 저는 아내로부터 받던 섬김과 집안 일들이 그냥 당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체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분이 바로 저분이 예. 내 아내가 된 것도 내 어떤 성취의 결과가 아니라, 그리고 부부의 동등함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모두 은혜라는 것을 절절하게 깨달았습니다. 네, 아멘이 예, 막 나오네요. 예. 우리 삶에 있던 것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야 우리는 그것이 내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건강이든 삶의 환경이든 사람이든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연히 여기지 않는 이 겸손을 배울 때 그 관계는, 공동체는 더욱 친밀해지고 하나가 됩니다. 감사하게 지난주에 아내가 기부스를 풀어서 저는 다시 자유를 얻게 되었고요. 겸손함을 배운 저와 제 아내는 더욱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당연히 여기지 않는 겸손이 공동체를 하나로 만듭니다. 이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겸손이 구원을 이룹니다. 세상의 구원, 그리고 이 사회와 우리 가정의 구원도 오직 겸손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 말씀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탁월한 능력과 지식은 오히려 세상을 교만하게 만들고 망하게 합니다. 탁월한 능력이 세상을 구원할 것 같지만 사실 반대입니다. 그것은 대단해 보이지만 결국은 자고함과 욕심으로 다툼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다툼과 전쟁을 보면 그 이유가 교만한 능력과 그로 인한 욕심의 충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바로 마귀의 성품인 것입니다.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도 그의 성품인 교만으로 사람을 유혹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을 닮아 한몸되어 사랑하던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마귀는 교만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높아져 버린 그들은 겸손을 버리고 서로를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으로 깨지고 망가져버린 세상을 하나님은 다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당신의 전능함, 그리고 당신의 전지함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만드신 그 전능함과 전지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은 가장 미련하고 겸손한 방법인 십자가였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해진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겸손뿐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오신 이 예수님은 죄로, 교만한 죄로 죽게 된 우리에게 오직 단 한 가지만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내 의와 교만을 꺾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회개를, 이 회개만을 요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죄 지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깨닫고 겸손해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겸손함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겸손하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겸손이 구원을 이룹니다. 한 TV 프로에서 어떤 아버지가 그 사춘기 자녀와의 관계가 힘들다며 그 상담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직업 군인이었던 아버지는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엄한 그 군대식으로 양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버지의 말을 잘 들었는데 성장하여 사춘기가 되면서 아버지에게 반항하고 대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 자녀들이 아, 왜요? 제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라고 맞받아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에게 상처가 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상담을 해주던 분이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사춘기 자녀의 반응은 갑자기 된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어려서부터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너는 당연히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돼, 당연히 들어야 돼 라는 강압과 교만이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강압 때문에 감정을 억누르다가 성장해서 힘이 생기니까 억눌렸던 감정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상담사는 이런 방법을 그 아버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교만과 억압으로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회개하고 자녀의 마음까지 아래로, 자녀의 마음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자녀의 태도를 바로잡으라고 옛날처럼 조언하고 가르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 겸손하게 부자 관계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마치 옆집 아저씨가 주인집 아들에게 조심스레 다가서는 것처럼 자세를 낮춰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대화할 때는 알아도 모르는 척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빠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빠한테 알려줄래? 하고 아이들에게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강하게만, 무섭게만 보이던 아빠의 겸손과 약한 모습에 아버지를 친근하게 생각하고 마음을 열어 아버지를 받아주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자녀와 아버지는 친구 관계가 되고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낮추고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는 이 겸손이 가정과 사회 그리고 세상을 구원합니다. 그 대상이 자녀이든 부부이든 동역자이든 그에게 조언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동등하게 여기는 것도 아니고 그의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 아래로 내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구원이 임합니다. 높은 자리에서 가르치고 힘으로 다스리면 세상이 바뀔 것 같지만 세상을 바꾸는 것은 그들의 아래로 내려가는 겸손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겸손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자신을 낮추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될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도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인 겸손을 닮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겸손의 왕이라는 찬양인데 아마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좀 가사를 보시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왕 겸손의 왕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두 번에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당신의 겸손과 사랑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 당신을 즐거워하고 높이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닮은 겸손과 사랑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주님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번째로 기도할 때 기도하신 후에 더 깊은 개인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겸손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주님, 내가 속한 가정과 사회와 세상을 구원하는 길은 오직 겸손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들의 종이 되어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겸손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가정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기억에는 그 겸손이 이 세상을 구원하며 이 세상을 살리며 이 세상을 당신의 나라로 회복하였습니다. 오 하나님 주여, 아버지, 우리 겸손으로 우리가 살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겸손만이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공체를, 사회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 겸손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겸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성부 하나님의 겸손, 성령 하나님의 겸손과 놀라운 하나님을 내오는 우리가 되게 하여 나아가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